무모한 한 마리 암사자가 매우 집요하게 어린 새끼 코끼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. 단신으로 자신보다 훨씬 큰 새끼 코끼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 암사자는 납발톱으로 새끼 코끼리에게 바짝 매달린 채 얼굴에 취약한 부분들을 물어뜯고 있어 위험한데요. 사자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새끼 코끼리의 상태를 보니 무리 내 다른 개체들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암사자도 이런 식으로 혼자서 코끼리를 사냥하는데 성공할 확률은 낮은데요. 사자는 코끼리를 공격하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코끼리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한 공격 수단이나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. 사실상 14마리나 되는 사자들이 새끼 코끼리를 사냥 하려다 실패하고 물러난 적도 있었던 만큼 이 순간 오히려 위기에 처한 것은 사자일 수도 있는데요. 다른 코끼리들이 새끼 코끼리의 울음소리를 듣고 몰려오기 전에 과감히 사냥을 포기하고 물러나는 것이 암사자에게는 현명한 행동일 듯합니다.